오, 루시우스, 루시우스. 루시우스. 어때? 아, 루시우스 잔인해요? 이거 잔인하대. 하지 말까? 일단 시작하면은 지려버리는데? 루시우스 와, 나 성우해도 되겠다 진짜. 너무나 자연스럽지 않아요? 응? 1972년 6월 6일 지옥과도 같은 한기. 아유, 구독 감사합니다. 그치? 떨린다. It's time to blow out the candles. 초를 끌 시간이란다. 소원 비는 것 잊지 말아야. 그래야 내 아들이지. 쟨가 봐. Very good. 잘했다. Happy birthday. 생일 축하한다, 아들. Did you see that, Dad? 아버지 보셨어요? 모두들 이만큼 자랐다고요. 제 6살 생일이 뭐야? 아기가 말한 거야? 목소리가 어른은 목소리인데? Mary, could you please clean up? Lucius can help you with the dishes. He can stay up later this evening to play with his new toys, but in bed no later than 10. Yes, ma'am. 저녁 식사가 끝나고 무서워. 자막이 좀 작죠. 뭐야? 뭔데? 저 악마인가? 자다 깼는데 꿈속에서 저랑 빨래하는 꿈을 꿨다고요? 벌써 10시가 돼가는구나. 뭐지? 이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조작법 입문. 현재 선택된 기술. 뭐 기술, 막 스킬도 있어? 탐지 표시기. 어찌라고요? 현재 기술 레벨. 현재 활력 레벨. 뒤를 둘러보거나 이동하려면 마우스를 사용하세요. 잔물쇠를 집어드세요. 아이템을 집어넣거나 꺼내들기. 들고
넣고 문을 바라본 후에 닫기 열기. 아, 문을 바라본 후에 자물쇠를 잠그십시오. 그 다음에 이거를 조작하라고? 잠겼잖아, 잠궜잖아. 어, 저 수위 아저씨 같아. 화이트 데이 수위 아저씨 닮았어. 깜짝이야. 와, 무섭다. 와. 저렇게 이제 아무렇지 않게 있는 거야? 표정 봐, 제 입 앙 담은 게 너무 무서워. 눈 빨개졌어. 우와. 허리 아파. 진짜 뭐 영화 같다. 기억의 조작을 맞춰가면 모든 것이 새로운 인생을 맞이하기 몇 년 전에 시작되었다. 단테 저택은 어둠으로 가득 찬 곳이었고 야망이 끌어넘치는 곳이었다. 게다가 숨겨진 역사까지 존재하고 있었다. 난 사람들을 도우려고 했었지만 너무 깊게 발을 들이민 게 화근이었다. 우리가 휘말렸던 상황이 어떻게 밝혀지게 된 것인지 그것을 해명할 길은 없다. 이 사건에서 내가 했던 일은 책임을 회피했던 것뿐이니까. 하지만 거기엔 깨달아야 할 것이, 알아채야 했던 것이 있었다. 그 일의 배후에, 그 모든 일의 중심에는 남자아이가 있었다는 것이다. 루시우스. 거기 있었구나. 난 여기 있단다. 드디어 대면하게 되었구나. 괜찮다. 나는 믿어도 된다. 내가 누군진 알겠지. 그렇지. 이렇게 너를 불러보기를 얼마나 고대했는지. 아들아, 나에게 바치는 곡물이 늘어날수록 너는 점점 성장하고 강해질 것이란다. 해야 할 일은 간단하다, 루시우스. 미래에 영향을 주거라. 그리고 모든 것의 주인이 되거라. 하지만 해야 할 일이 많구나. 네 앞에 닥칠 일이 많아. 생일 선물로 줄 게 있단다, 아들아. 책상 위를 살펴보거라. 배낭을 여십시오. 2. 이 공책이 필요할 거란다. 너의 여정을 도와줄 테니 말이야. 오, 이거를 다 적은 거야? 와, 속기사인데? 우와. 훌륭하구나.
마리는 냉각기를 청소하는 중이었다. 탁자 위에서 자물쇠를 찾아서 얼어 죽었다. 범인을 의심하지 못하게 자물쇠를 가져와야겠다. 그리고 여기 손전등이란다. 밤에 길을 찾는 데 도움을 줄 거야. 배터리를 손전등 안에 집어넣으세요. 이거를 누르고 휠을 움직여서 이렇게 되라고. 아, 이렇게 어렵게 해놨어. 합쳐졌습니다. 아이, 구독 감사합니다. 눈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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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물쇠를 들고 오너라, 루시우스. 그리고 아무도 못 찾는 데 숨기거라. 그렇지 않으면 누군가 너의 정체를 알아챈다. 나를 믿거라.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걸 원치 않겠지. 이제 가거라. 자물쇠를 가져오거라. 어른들이 깨기 전에 말이다. 아버지 잠겨있는디요? 아, 꿈이었어? 지도도 있어? 우와. 좌회전, 우회전, 좌회전, 계단. 별게 다 있네. 심쿵! 아람파크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빴다. 좌회전, 우회전, 좌회전. 응? 여기 아닌가 봐. 어? 여기 어디지? 아, 여기 맞네. 여기서 열로 나가야 계단이구나. 어? 잠겨있는디요? 게스트룸인디요? 여긴가? 여기 아닌디? 이거 뭐지요? 이쪽에 있나? 아, 여기 있구나. 하하. 아, 무슨 계단을, 문을 열고 내려갈 계단이 있어. 어? 십자가를 조심해라. 여기지? 어? 여기 아닌가? 여기 아닌가? 여긴가 보다. 여기서 왼쪽. 어, 길을 못 찾겠어. 여긴가 보다. 어, 여기 또 아니야? 아, 뭐 이리 어려워. 어, 후레쉬가 필요해. 후레쉬가. 어. 여기다 키친. 아, 이제 찾았군요. 어, 깜짝이야. 오케이. 주머니에 넣어놨으니 아무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언젠가 유용하게 쓸 것이다. 오, 깜짝이야. 오, 염력이 생겼어. 오오오오. 우오. 뭐 하다 보면 익숙해지겠죠. 디텍티브 맥거핀. 맥거핀 형사다. 무슨 일인가? It looks like a cardiac arrest, sir. 심장마비로 보입니다. 여자의 시신은 냉동 상태였습니다. 아마 온도의 갑작스러운 변화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겠죠. She was in her mid-50s. Typical of women her age. 나이대에서는 일반적인 죽음이로구나. 집주인이랑은 얘기 끝났나? No, sir. They're waiting for you in the kitchen. 아닙니다. 부엌에서 기다리는 중일 겁니다. 저기 지문 안 남았을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죠? Was it a seizure of some kind? 이게 무슨 발작이었던 거죠? We'll look into it, but it looks 조사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마치 사고자 같군요. 부엌을 정리할 동안 같이 있어주시겠습니까? 고용인들은 몰리고 말입니다. 마음 편히 평상시의 생활로 돌아가시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말이죠. 고맙습니다, 형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972년 7월 12일, 연기와 함께 사라지다. 불 끄고 갈까? 아! 불 켜고 갈까? 불 끄고 해야 더 집중돼야 될 텐데. Hi, Jean. Thank goodness. 반갑네, 진. 자네를 여기로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게 엉망이네. 올해가 선거인데 자막이 너무 빨리 지나가네. It's a private matter. 불행한 사고이기도 하고. Unfortunate accident. The press will keep out of it. I've seen to that. I could always count on you, Gene. 너에게 항상 기대. Make yourself at home while I tidy up. 내 보고서를 정리하는 동안 집에 있도록 하게. 필요한 게 있다면 엘리스터를 부르게. Take all the time you. 필요한 만큼 짬을 내보긴 했네. 그는 업무상의 이유로 가끔씩 아버지를 방문하곤 했다. 나는 그가 식당에서 담배를 피우는 게 싫다. 옆에 있으면 머리가 아프기 때문이다. 이제 다음 목표는 저 아저씨인가? 본인이 하면 지루한데 남이 하는 거 보면 재밌다고요? 엄마, 엄마. Don't worry, Lucius. 루시스 걱정 마라. 마리는 남편을 따라서 더 좋은 곳으로 갔을 거야. Can't you see I'm performing a delicate operation? 내려가서 TV 보래. Why don't you go downstairs and watch TV or something? 어, 나한테 막말했어. Hmm. 가해자 시점일 것 같은데 그렇게 무섭지 않으시려나요? 심쿵. 글쎄요. 해봐야 알지. 아직까지는 피해자가 아니고 가해자 아직까지는 시점일 것 같은데 그렇게 무섭지는 않으려나요? 이 게임. 그러니까 일단 해봐야지 알겠어요. 조금 해보고 어떤지 봅시다. 이 아저씨지. 마음에 안 드는 아저씨. 오 뭐야? 뭔데 뭔데? 오 목표 포착인가? 거기 있었구나, 루시우스. 이리 와보거라. 예전에 봤을 때는 몰라보게 자랐구나. 무서운 것보다 너무 잔인할까봐. 난 그게. 어떻게 해야 되지? How are your lessons going? 수업은 어떠니? 뭐 그냥 저냥 그래요. 어? 아, 깨졌다. 깨져버렸다. 어, 안 통하네. 응, 엄마다. 엄마한테 걸리면 안 되지. Try not to bother your father today, dear. Jean is here and they have business to take care of. 네. Stop creeping around, Lucius. You're making me nervous. Oops. Well, accidents do happen. I'm sure it's all right. 아저씨, 이거 얼마짜리인 것 같아요? 아저씨 줄게요. Well, there you are, Lucius. Let me look at you. I believe you've grown since I last saw you. 아저씨. 이것도 드세요. Oops. Well, accidents do happen. I'm sure it's all right. 아,
How are your lessons going? 아 몰라요. 학교 가기 싫어요. 아저씨, 아저씨, 아저씨 어떻게 죽여요? 페달에는 2분의 1인치 이게 뭔 소리야? 볼트가 있다. 아저씨, 아저씨 이걸로 아저씨 이걸로 아저씨 머리 때려야지 죽을 거야? 아저씨 내가 안 죽이고 싶은데요. 안 죽이고 싶은데 게임이 그래요. 근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당최 모르겠어요. 아저씨 이거 다 가져야. 뭐 이거 갖다 놓으면 언젠간 죽겠지. Well, there you are, Lucius. 아저씨 나 그만 불러. 나 지금 바쁘니까. 나 아저씨 지켜야 되는데. 아 이런 걸로 안 죽던데. 아저씨, 아저씨한테 술을 많이 먹여서 그래. 술을 많이 먹여서 기절시키는 것이야. 응? 기절시키는 것이야. 테이블에 성냥이요? 오라. 아 보고 있으면 안 된대. 아저씨 딴 데 봐야. 아저씨 딴 데 좀 봐야. 아 아저씨 TV 봐요. TV. 아저씨 TV 봐요. Well, there you are, Lucius. Let me look at you. 아저씨 TV 보라고. 나 신경 끄고. 엄마도 나가 계세요. 혼자 있고 싶어요. How are your lessons going? 아저씨, 아저씨 시야가 너무 나한테 닿는데요. 그래 지금이니? 아 이거 아닌데. 데스. 연기와 함께 사라지다래. 진의 성냥을 훔쳤다. 이제 담배에 불을 붙일 방법은 오븐을 이용하는 것밖에 없겠지. 거기다 함정 같은 걸 설치해야겠다. 오븐은 가스 누출을 막는 장치가 갖춰져 있다. 이걸 조작할 만한 도구가 필요할 것 같다. Stop creeping around, Lucius. You're making me nervous. 아이씨 기다려야. 아이씨. 아저씨는 오븐으로 가야 한대요. 근데 안 그러고 싶은데 게임이 그래요. 저도 마음이 아프네요. 키친. 오븐은 키친에 있지요. 그래서 이것을 어찐다고요? Have you seen my matches? 아니야. 아저씨 성냥 몰라요. 근데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죠? 아, 뭐야? 여기다 하려고요? 아, 오븐이 이거구나. 아, 이건 오븐이 아니구나. 이건 뭐지, 그럼? What's keeping your father? I need to find some new matches. I can't be messing with the oven each time I need light. 에, 아저씨 이따 다시 와요. Stop creeping around. 아, 아저씨 이따 와요, 이따. You're making me nervous. 이걸 조작할 만한 장치라. 저곳에. Have you seen my matches? 와, 아저씨 장난 아니네. 꼴초네. 아저씨 내가 죽이기 전에 아저씨 폐암으로 돌아가시겠어요? 엄마 경비예요? 나보다 엄마가 더 돌아다니는 것 같은데. 스크류 드라이버. 아저씨가 힌트를 줬다. 아저씨 힌트 고마워요. 스크류 드라이버 어디 있을까요? 스크류 드라이버 보신 분? 아저씨가 필요하대요. 할로. 어, 스크류 드라이버. 오케이 바디. 오케이 바지 바지. 오케이 바지. 스크류 드라이버. 삐 삐 거였네. 들쭉날쭉해. 사과맛 딸기맛 좋아 좋아. 롯데 스크류 드라이버. 오븐을 조작해놨고 지는 그걸 눈치채지 못하는 모양이다. 이제 기다리는 일만 남았다. 아저씨! 아저씨! 아저씨 오븐이 오래야.
아저씨 그거 저, 아, 아저씨 큰일 났다 이제. 으아 우와 어쩌까 와 굳이 저걸 안 보여줘도 되는데 도전과제 달성. 오, 또 뭐가 생겼어.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박근혜씨. 불행한 일입니다. 이상한 점이 많기만 하죠. Quite uncanny. Gene was my campaign manager. 진은 나의 선거부 사무장이었지. 우리 집안의 오랜 친구이기도 하고 말인세. 힘든 시간이란 건 알고 있지만 조사를 진행해야 됩니다. 자격부에게 가스 누출에 대해서 물어봐야겠습니다. 누출 사고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니까 말이죠. 그 집에서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긴 했었다. 기억의 조작이 완전히 맞출 수 있는 게 아닌지라 조금 천천히 얘기를 시작하도록 하겠다. 몇 주 후 전화가 왔다. 모든 것이 일상으로 돌아간 듯 보였던 어느 날 신이 져버린 저택에서 또 다른 사고가 일어났다. 비 오는 날의 일이었다. 아마 화요일이었다는 것으로 기억한다. 주정뱅이로 알려져 있던 수위가 건물 서쪽에서 욕실을 고치는 중이었을 것이다. 아유, 이거 배경음악이 막 긴장감 장난 아니네. 또 아빠다. 안녕 루시우스, 다시 만나게 됐구나. 아주 잘했다. 안 그러니? 네가 자랑스럽다. 하지만 몇 가지를 더 가르쳐야겠구나. 네가 사용할 만한 교활한 꾀라고 해두자. 내 의지로 물체를 움직일 수 있도록 정신을 수련해야 한단다. 여기 먼저 시범을 보이마. 보스와 함께하는 건가요? 2번. 커서를 장난감 자동차로 옮긴 후에 누른 뒤 상태를 유지하세요. 장난감 자동차에 누르고 오. 누르고 뭐야 어쩐다고요? 아 이렇게 한다고요. 아빠 오래 안 가요. 뭐야? 두 버튼을 모두 누르고 있으면 물체를 가까이 가져오거나 멀리 보낼 수 있습니다. 이제 상자로 물건을 옮겨봅시다. 기술을 사용하는 동안 활력이 소모된다는 점을 유의하세요. 근데 이게 오래 가져올 순 없네. 그죠? 아, 활력 때문에 떨어진 거구나. 됐다! 꼬린! 훌륭하구나. 기술을 이용해서 아이템을 부술 수도 있습니다. 커피잔을 부숴보세요. 커피잔이 어딨어? 아, 커피잔 위에 있구나. 아, 이거 아닌데요? 어쩐다고요? Very good. 아, 계속 누르고 있으니까 붙여지는구나. 라디오를 켜보십시오. 귀찮은데요? 너무나 귀찮은 일인데요. 이 혼을 이 애한테 바치는 거야. 헐.